많은 분들이 이름이 올라오는 그런 얘기들을 좀 접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럴 때 이걸 진짜 위험한 소문으로 그냥 치부하시는지 좀 느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네, 배우분들께 모두 질문 드린 거라 정준영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글쎄, 저는 뭐 저는 별로 찌라시에 거론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별로 관심 있는 배우가 아니어서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, 아,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영화 찍기 전에는 찌라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근데 영화 촬영 들어가면서 후배가 보내줘가지고 하나 보게 됐는데, 아, 오늘 영화 말미에 있었던 그 아주 멋진 명구가 생각납니다. 비밀이 진실을 잃으면 찌라시가 된다고. 그 진실이 빠지는 소문들은 참 허약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찌라시에 거론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, 그 수많은 소문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그 진실 속에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면 물론 재밌죠. 저희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오히려 더 재밌어요. 근데 저희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한 소문이잖아요. 그냥 소문일 뿐이고 그거를 진실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저는 뭐 찌라시에 그런 데 만한 레벨의 배우가 아니라서 뭐 그런 거 그렇고, 아, 주위에 그런 적이 뭐 많지는 않은데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같아요. 이렇게 뭐 무심코 버린 종이가 이렇게 썩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몇 병이나 걸리는 것처럼, 고생 많이 하는 배우들 주위에 있었죠. 근데 이제 뭐 들어주는 거 말고는, 예, 억울함을 들어주는 거 말고는,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크게 할 일이 없어서 사실은 더 가슴이 같이 아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영화가 뭐 그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예, 뭐 저도 찌라시에 거론될 만한 배우가 안 돼서 이거 동료들 거몇개 보기는 했는데 그냥 거짓인 것 같아요. 예, 그냥 그렇게 믿으려고요. 예. 네,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